대구시의회가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첫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첫날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실질적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 첫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죽곡 정수장에서 발생한 외주업체 노동자와 공무원 사망사고를 언급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복지국에 대한 감사에선 장애인, 노인, 쪽방촌 거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행정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양녕시 한방특구 활성화 노력 부족, 한국가스공사의 낮은 지역 기여도,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예타 탈락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민원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의원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영애 의원은 서대구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 대책에 대해 손한국 의원은 4차 순환도로 통행료 부과에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요금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에 불과한데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시속 100km에 해당하는 요금을 내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날선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재화 의원은 화재 등 학교 안전관리 실태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고, 육정미 의원은 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경환 의원은 강은희 교육감 공약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이 연기된 배경과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고, 학교 무상급식 환경의 개선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무상교육을 시행을 하게 되면 만 5세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이집도 연관이 되는데 대구시하고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1일까지 대구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7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